자, 2020년도 9월 16일 아침 7시 41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해 드린 것대로요. 해외 선물은 제 예측이 뭐 연일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어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었던 그 자료를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했는데요. 자, 해외 선물 나스닥 S&P 500 오늘은 상방이다. 2편. S&P 500 오늘 방향은 상방이다. 자, 그리고 9월 15일 나스닥 S&P 500 오늘의 목표가, 그 다음에 목표가 연일 적중 이래가지고. 자, 요것은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한 겁니다. 요것도 어제 아침에. 그리고 요거는 어제 점심. 그리고 요것은 어제 저녁 때. 이렇게 네 편에 걸쳐가지고 제가 다 예측을 했는데요. 정확히 제 예측대로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제 시황 분석을 다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인가?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은 100% 상승장입니다. 조정이 와도요,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무조건이라는 단어 플러스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이다. 오늘은 무조건 상승해야 된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전저점이 얼마입니까? 약 3,404인데요. 자, 주가가 3,400 라인까지. 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아침장의 조정입니다.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3,375 라인, 그리고 3,389 라인입니다. 3,389 라인이면은 뭐 대충 뭐한 여기쯤 돼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더 빠지면, 아까제 3,300 얼마라고 했습니까? 3,370. 3,370이면 여기 밑에를 깨고 내려가네요.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무조건 매수가 유리합니다. 자, 이것은요, 아침, 지금 2020년도 9월 16일 아침 7시 44분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효 시간이 있습니다. 유효 시간은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야간장, 오늘 야간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장으로 얘기하면 뭐 이제 미국 본장이 시작되는 거죠. 10시 반, 11시 반까지. 그때까지 미국 본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조정이 오면 하락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이거는 손잡고 잡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십시오. 거의 확률은 100%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랬을 때 S&P는 목표가를 지금 얼마로 잡을 것이냐? S&P는 3,330서부터 3,335까지 목표가를 잡으십시오. 3,300이라고 그랬네, 제가. 3,400이요. 3,433서부터 3,435 라인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거기가 오늘 주간장의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은 지금 조정이 오면 얼마까지 올수 있는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11,360 라인입니다. 11,360 라인. 대충 여기쯤 될것 같으네요. 11,360 라인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합니다. 11,360 라인을 호가창으로 잠시 깬다라고 해도요, 바로 회복이 들어오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스닥 또한 아침장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오전장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본장이 9시 열리고 난 다음에 잠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미국 본장 오늘 저녁 때 10시 반, 11시까지 주가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요, 조종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본장이 열릴 때까지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아드릴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잡아드렸던 11,660, 11,650서부터 11,660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이 오면은요, 나스닥은 목표가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11,650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수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640, 뭐, 650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650에서 뭐, 640을 잡든가, 650, 뭐, 그 정도 라인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릴 텐데요. 무조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11,650이라고 하면은요, 자, 650에 현재가가 지금 468이니까 조정이 오면 11,360. 그냥 몇백 틱은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죠, 이 정도면. 떼돈 버는 거. 자, 제 시황대로 오늘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제가 무조건이다. 이건 오늘 두 종목은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여기에다가 제가 힘을 더 실어서 이건 절대적이다. 확률은 100%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시황이 아마 100% 맞게 될 겁니다. 자, 맞게 되는지 안 맞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여기 위에 보면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 교육이 있어요. 전업 투자.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이 대박이 터지는 비밀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해외 선물은, 그리고 종합주가의 방향은 무조건,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ETF, 여러분들,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지식이 돈입니다. 이 시장은요, 지식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요. 자, 제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믿게 될 겁니다. 자, 저한테 뭐 주식 교육,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전문가 교육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맨 위에 지금 되어 있지만 예약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예약자들이 지금 한달 정도 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나 뭐 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지 않아요. 후원금을 만나겠다라고 후원금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의지가 확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무턱대고 사람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돈 버는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면 후원금 같은 거 이런 거안 아낍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로 그냥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또한 저는 연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 시황 분석을 잘 보시고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은 돈을 번 비결이 있는 사람, 주변에 돈을 벌어준 능력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서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움직이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황 분석, 해외 분석 제가 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제 예측대로 지난번에 급락 이전이요. 자, 한번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이때서부터 제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그러면 하루에
돈 수백만 원씩 버는 겁니다. 수백만 원씩. 자, 이제 중요한 구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 다가와서 이제 추가 돌파를 하느냐, 추가 돌파를 하면서 이전의 급락장을 다 회복하고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다시 급락을 하느냐, 중대 변곡 구간에 다가왔고요. 그 중대 변곡 구간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이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시장은요,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